공장에서 일하는 딸을 찾아온 어머니. 매달 생활비를 떼어 집에 보내는데도 또다시 돈을 요구하는 어머니를 딸은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공중전화 앞에서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는 젊은 여자에게 다가서는 한 남자. 여! 내가 見つけてやるよ. 가시나. 아이들은 어머니 なんて言うんだい? 角田 요시코さん. 여자는 근처 호스테스 클럽에서 일하는 친구의 전화번호를 찾고 있습니다. 건방아. 한때 같은 공장의 기숙사에서 생활했던 요시코가 갑자기 화려한 차림으로 기숙사를 찾아왔던 날. 마르데 화쇼 모델. 스고이 드레스잖아. 민나 아이카라즈 부케키소네. 이 히토 소카이스루와. 하지메마시테. これ, つまらん ケーキですけど, お早く召し上がってください. 민나 호스테스의 직업을 知りたいんですって. 요시코와 함께 왔던 호스테스 클럽의 매니저는 하루 수입 2,000엔을 보장한다는 달콤한 말을 건넵니다. 고객様의 팁, 정식의 이가다니까서 보너스. 뭐 아래거래 합해서 최대 月 8만. 마루타마카이칸에 勤めてるって 言ってたから. 아픈 언니와 어머니를 부양하며 생활하기엔 빠듯한 공장 노동자의 수입. 여자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호스테스 클럽에서 일하기 위해 친구 요시코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름날때가라 다즈네테이게바이. 우리가 안내시테야르가라. 소레마데 뜨게하나이가. 안타 학생사? 아니기로 미세오 대사들이요. 오니산, 나니시테르노? 형님의 일을 돕고 있다는 남자는 자신의 직업을 얼버무립니다. 여, 가라다도 갔대걸. 사케난카 야메타라. 뭔가 아르나라 델토코 데테 있다라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트럭 면허를 박탈당한 후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술에 기대어 살아가던 여자의 아버지. 실직한 아버지와 병석에 누운 언니로 인해 싸움 잦을 날이 없었던 그녀의 학창 시절. 아니 강가에 된다야. 주만 내놓가. 응. 캬바레가 그만데 마다 시간이 아르. 영화도 미니까라이까. 어떤 애가 스키난다. 아타이와 아타이노 카레토 데이토. 코치와 보링. 안타모 이카나이? 아타시 르스반을 쓰루와. 타마니와 츠키오타라? 쿄와 규료비잖아요. 월급날이 되면 각자 데이트 약속으로 바빴던 기숙사 동료들과는 달리 집에 돈을 보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항상 혼자 남아 방을 지켜야만 했던 그녀. 안타 마르데 인키나 오바사. 아니 기마센카. 에? 누구 있더라가 와가라나. 이야. 요이쇼. 누구에 가게떴다노? 아니 기노 도로사. 이노? 직업도 못하고 遊んで 있대. 가만해요. 이마 힘만 물었던다가라. 남자가 보고 싶다던 액션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을 찾은 두 사람. 영화 미루노. 말도 하지마떼. 여세. 난생 처음 남자와 영화관에 온 그녀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이내 영화가 지루한 듯 잠이 들고 남자는 그녀의 몸을 더듬기 시작합니다. 아니 쓰르노? 난 주무시네요. 잠에서 깬 그녀가 당황하며 남자를 몰아세우자 남자는 도리어 화가 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외출 후 돌아온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성과의 교제를 상상만 해왔던 그녀. 꼰나 뜨거니 말에 키스마크 つけられちゃった. 미세테? 와, 스고. 아따시모 오토코노 호시. 그녀는 혹시라도 남자가 자신의 행동에 화가 나 가버릴까 두렵습니다. 메와케테 안타가 이나카타라 쿠마루모. 안타코소 오코테룬자나이노. 미안한 생각이 든 남자는 여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쿠나 크라이 스마이 도코로 이기 아츠마라 소토에 대요. 영화관을 나온 남자는 또다시 형님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니기야나, 6시 頃 바 샤토니 마르소다. 사기니 뜨마트로. 맞다.
お兄さんにかけたの？ああ、うるせえやつだからちょいちょい連絡を取るんだ。兄弟、お兄さんだけ？そうさ、やったら威張るやつだ。お父さんは？とっくに死んじまったよ。お母さんは元気？ああ、元気すぎて困ってるんだ。여자의물음에어머니를떠올리는남자난도주의시대와가른다거리에서오뎅노점을하는어머니는허구헌날술에빠져살아가고있습니다그마에세가르다로하얗고들들가래밤이되면종종나타나어머니를괴롭히는동네건달들오야진이닝이라르뜨가라욕규흠알라시대나가자나마케몬나아스비닌난테헤소요비자나이요ゆうゆう、ばあさんのストリップか。もっとやれよ、見物するぜ。よし、そんなの見たいやない。見してやるよ。何しやんだろう。여자의가족이그렇듯남자에게도그의어머니는짐이되는존재일뿐입니다それでお前、マルタマ会館へ行くんだな。キャバレーのホステスになるんだろう。うん。一日の保証、2000円くれるって言うから。ただで2000円出すもんか。그저더많은돈을벌기위해어떤일인줄도모르고쉽게호스테스가되려고마음먹은여자ドリンクって客に高い酒をおごらせて店の売り上げを増やすことさ。あたし、うんと楽しいところへ来た。じゃあ俺の行きつけのバーがいい。洒落た店なんだ。バー？嫌なのか？だってお化粧してないんだもの。大丈夫。おめえの顔、何にもつけねえ方が可愛いぜ。待って。여자는순진하게도유흥에필요한자기몫의돈을남자에게미리건넵니다。3000しかないけど、これで全部なの。あんた持ってて。いらねえよ。その店、俺のツケが効くんだから。でも使ってよ。私の気が済まないわ。じゃあ預かっとこう。軽くてうまいやつ作ってやってくれ。俺はオンザロック。ダブルだ。술집에처음와본여자앞에서우쭐한태도를보이며호기롭게술을주문하는남자준욱이든여자는화장실에들어가립스틱을발라보지만왠지자신과는어울리지않습니다오이시야이케르네나가나가오사케오노무노고예가하지메테다케도난생처음으로술을마시고기분이좋아진여자는술에빠져살다돌아가신아버지를다시떠올립니다오또오사케노마시테야리타갔다곤나무노大した稼ぎにならんね。빚만잔뜩남기고돌아가신아버지를대신하여중학교를졸업하자마자공장일을시작했던그녀의고단한삶確か今年中学卒業だろ私の知ってる工場に世話しようかなんだか酔っ払ったみたい私の顔赤い全然飲む前と同じだよ嘘トイレで見てくるわ건달사내들무리가술집에나타나고남자가계속해전화를걸던형님의정체가밝혀집니다형님앞에서자신의성과를자랑하는남자아또와굿즈의이날이돼この通り金も巻き上げてやりましたよどんなスケだよ電気のパーツ工場のやつなんで何かこの金でな、助を踊りに連れてってやれ。気分を出したところで、9時頃寿荘を連れ込む。女に逃がしたらただじゃ済まねえぞ。형님은남자에게지시를내리고사라집니다。もっとでっかくってよ。ムードのあるところへ行こう。さあ、踊ろうや。형님의지시대로여자를즐겁게해주기위해무도장을찾은남자。ダメ。できないわ。こうやればいいんだよ。見ていな。
こんな具合に気取んなよ。もっとこうこうね。どうぞ。どうぞ。もっと。수줍어하던 그녀는 술 기운과 분위기에 이끌려 어느새 흥이 오릅니다. 고마해. 리듬감 가르네. 안타다때 이히토 こんなに 大事にされたの 生まれて初めて. 고마해. 俺が 好きか? 응. 好き. 자, 키스するぜ. 난다. 야나로가. 응. 違うの. 너 違うんだよ. 민나니 미라레테르모.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 갈 무렵 갑자기 아는 척을 하며 나타나 흥을 깨버리는 한 여자. 아타시도 오더라나이까요? 쳇. 난다요. 마대가 빨랐던노가. 와르이까요? 빡카야로. 유베도 온나지사.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털어놨던 여자는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에 당황하여 혼자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一人で何してんの? 恋人に捨てられたのか? うん?俺たちが慰めてやるよ。 いいじゃないか。心配すんなよ。 ねえ、君。 手出すとぶっ殺すぞ! 馬鹿な! なぜ俺から逃げ出したんだよ? だって、あんた、女の子と言っちゃうんだもん。 何なの? あの人。 뒤늦게 자신을 따라온 남자에게 심술을 부려보는 여자. あいつは札付きの風天だ! よく踊りに来るだけさ! 남자는 여자를 달래려는 듯 급작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なぜ? おめえが好きだからよ! そう! キスして! だし 뜨거워진 두 사람. 腹が減ったな! ここへ入って何か食おうか! 남자는 고픈 배를 채우자며 여관 앞을 어슬렁거립니다. 旅館ね? でも! 食うだけだよ! それでも嫌か? いいわ。 남자의 속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순순히 여관에 따라 들어가는 여자. 付き合う 약속을 했단다もの. 안타는 유토리니 するわ. 俺たち 腹が 減ってるんだけど 何か できるかい? うちは料理は出さないね。 いつも近所の出前。 여관방에 앉아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며 남자는 과거 이 여관에서 일어났던 자신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바가야로! 여기 밑에라! 카메라 얻어세! 플래시를 잊었나요? 何を考えてるの? 어쩌면 자신과 함께 있는 이 여자에게 곧 닥칠지 모르는 미래. こんなところ! 말끼리 이까사네요! 데모, 소바! 뭐, 그러와? 가만해요! 소나몬! どっか 후카이고! 사! 죄책감을 느낀 남자는 여자를 데리고 여관을 나가려 하지만 맞대로! 거대! 무엇이나요? 건달들과 관계가 있는 여관 주인은 도망치려는 그의 앞을 막아섭니다. 今お前さん何から電話があったのさすぐ行くから二人とも部屋から出すなってね 안타! 누나카지요 진피라! 何すんだよ! おい! 兄貴にただ殺されてもいいのかい! じじい! 手を離せ! この野郎! あんた! どうしたの? 喧嘩したの? 이세나! 急げよ! 영문도 모른 채 남자를 따라 여관을 빠져나온 여자. 데카크테! 데락스나 호텔을 知らねえか? 야도나이 高いよ? 가만해요! 이치류대 무드나를 도구로가인다. 남자는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고급 호텔에 몸을 숨기기로 마음먹습니다. 기레나 헤야. 기또 다카이와.
金のことなんか言うなよ。みんな忘れてのんびりしようや。風呂も行かしてるぜ。いいムードだ。난생처음들어와본고급호텔하지만이두사람의태도는화려한호텔방과는전혀어울리지않습니다오네차이오카차니못떠가리타이쿠라이자요코시나一つか二つお前の嫌いなもん。そう、これとこれとこれ。バカだな。こんなもんほっとけよ。ここはホテルだぜ。でも気になるの。何してんだよ。お洗濯。汗臭くて汚れてるんだもん。こっちへ来いよ。面白いもんがあるぜ。何なの？俺と並んで座れよ。何が面白いの？まるで新婚旅行。二人ともお雛様みたい。あんたに会うために今日まで生きてきたんだわ。兄貴を裏切ってよ。今逃げ回ってるんだ。明日からどうなるか。見つかって叩き殺されるか。신혼부부가된것같은설렘으로마음이들뜬여자앞에서남자는자신의정체를털어놓습니다막막한두려움에떠는남자에게여자도아무런희망없는자신의삶을털어놓습니다違うわ。お母ちゃんとカリエスのお姉ちゃんからみんな忘れたいの。やけで俺についてきたのかよ。はじめはね。でも今は好き。私ね、一人ぼっちだったのよ。自分の好きな人を見つけたかったの。それが俺か？チンピラの俺かい？私だってただの女子婚員よ。가진거라곤젊음밖에없는이남녀는그렇게하룻밤을함께보냅니다。素敵な朝。막연한희망으로새아침을맞은두사람。生まれ変わったみたい。だから楽しいの。어제의삶과달라진건이제각자의옆에의지할사람이생겼다는것입니다。あんたのもんになったんだもの。あんただけよ。俺だってそうさ。お前だけだ。船があるで。乗ろう。あら、この船水が入ってるわ。向こう岸くらい行けるだろう。川の真ん中へ押し出すぞ。怖いか？うん、怖くない。本当だな。怖くないってば。よし、行くぞ。두사람은물이새는나룻배의지에어디로이어질지모르는강줄기를따라끊임없이헤엄쳐갑니다。下手すると海に出ちまうで。いいわ、それでも。バカに呑気だな。막막한두사람의삶에과연새로운희망이떠오를그날이찾아올까요？いいわよ、あんたと一緒なら。20년이넘도록한회사의전속감독으로수십편의영화를연출해왔던마스무라야스조감독이스스로직접발굴한신인배우들을주연으로촬영현장에자금조차제대로조달되지못하는열악한환경속에서어렵게완성한다이에이영화사의마지막영화1971년작불장난이었습니다。일본영화사최초로베니스영화제최고작품상깐느영화제황금종려상아카데미영화제외국어작품상등을제패하며일본최고의영화사로한시대를풍미했던다이에이영화사는그렇게1971년막을내렸고이후마스무라야스조감독은액션오락물과텔레비전드라마로자신의필모그라피를채우며어렵게창작활동을이어갔습니다。시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변두리였습니다。